자, 오늘 공구리 가는 게 한번 할까요? 공구리랑 쉽게 말하면은 바닷권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을 공구리라고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바닷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장기평선 111선이나 224선이나 있다고 하면은 224선이 이렇게 움직였고 111선이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 주가는 이 상태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이 빠진 상태인데 우리가 바닥권이라는 것은 이 역배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위에가 224일선이고 여기가 111선이에요. 역배열이죠. 이 역배열 상태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을 제가 공구리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여기 말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뛰어 오르고 엘리어트 1파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을 이제 공구리 또는 우리가 여기서 하이힐이라고 부릅니다. 주가가 통통통통 내려갑니다. 이렇게 통통 튀어가면서. 그런데 이 내려가는 이 추세를 바꾸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 종목이 바로 직전에 이 언덕 있잖아요. 이 언덕에 이 매물을 딱 이렇게 뚫잖아요. 뚫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요 지지라인이죠. 여기를 우리가 공구리 라인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구간을 지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바로 직전에 언덕이 여기겠죠. 그죠? 이 종목이 여기를 뚫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못 뚫으면은 또 하방이거든요. 바로 직전의 언덕을 어떻게 해서든 뚫어 올립니다. 이렇게 뚫어 올리면은 거기가 공구리고, 그리고 만약에, 자, 여기서 작은 언덕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뚫어 오는 거, 이것도 공구리입니다. 아시겠죠? 뚫어 올리는 순간 뭐가 됩니까?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됩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라인이 형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잡을 때 밑에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탈시키면 손절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공구리 뚫어올리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 바로 직전에 언덕이 매물이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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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이렇게 뚫어올리는 것도 있어요. 이 하방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려면은 원래대로면은 여기서 맞고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죠? 맞고 안 떨어지면서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공구리, 예, 여기서 하이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쌍바닥이 아니라도요. 주가가 내려가다가 외바닥에서 이렇게 뚫어 올려도 여기가 공구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하이힐이고 여기가 하이힐 자리, 여기가 공구리 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구리를 매매할 때는 여기서 딱 뚫어 올리는 이 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오는 봉의 시가 여기를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물론 공구리 뚫어올 때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 그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공구리가 아직 안 나오죠. 보세요. 그 이게 올라가려면 바로 직전에 언덕이 여기나 여기예요. 일단은 여기를 뚫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뚫어 올리면 여기가 공구리. 그럼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라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가가 내려가다가 바로 직전에 언덕을 딱 뚫어버리잖아. 봐봐. 이거 보시죠. 바로 직전에 언덕을 딱 뚫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추세가 바뀌어요. 이 내려가던 추세가 행보나 우상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요런 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여기서 주가 쭉쭉 내려갑니다. 쭉쭉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언덕 하나 만드는데 이 언덕의 고점을 여기서 뚫어 올립니다. 여기가 공구리 자리가 되는 거죠. 올라갔다가 지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가 하이힐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이힐은 뭐냐면은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렴이 옆으로 가는 거죠. 제가 왜 하이힐 기법을 했냐면은 발을 딱 그렸을 때 이 구두 모양이 나오잖아요. 구두 모양. 그래서 제가 이 하이힐 기법이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굽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힐을 할 때 다리를 그리고 발을 딱 그립니다. 발을 그려가지고 발가락의 끝부분을 딱 튀어 오르면은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공구리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의 언덕이니까 요 라인 딱 뚫어 올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구리가 된 거예요. 요 위치에서는 여기도 공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린 자리가 우리가 공구리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지장을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주가 보세요. 여기서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바로 직전에 언덕들을 뚫어 올립니다. 이런 라인에서 뚫어 올리죠. 그러면 여기가 공구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려가던 추세가 행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낸단 말이죠. 여기도 공구리 보이죠? 여기도 공구리죠? 여기도 공구리, 여기 하이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고람은 파고 왔지만은 오케이?